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느타리 나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버섯은 깨끗할 때는 전 잘 안 씻고 그냥 그대로 잘 하는데요. 보시고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이렇게 한 번만 살짝 헹궈주겠습니다. 버섯을 느타리 나물볶음도 있지만 오늘은 느타리 나물볶음이 아니고 살짝 데쳐서 무치는 나물로 할 거거든요. 나물은 조금 곱게 좀 잘게 찢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잘게 찢으면 음식을 해놓으면 조금 깔끔하게 보이니까. 느타리 버섯 아니더라도 새송이 버섯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잘게 찢든지 잘게 잘라서 데쳐서 나물로 무치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이제 다 찢었습니다. 버섯 200g 또 찢어 놓으면 꽤 많아 보이는데요. 데치면 또 얼마 안 돼요. 끓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 번만 뒤적거리고 바로 건져줍니다. 당근을 조금 넣을게. 당근 채를 조금 넣겠습니다. 뭐 부추 있으면 부추도 괜찮고요. 뭐 쪽파도 괜찮고 뭐든지 있으면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. 불을 끄겠습니다. 물론 뭐 없으면 그냥 버섯만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됩니다. 이렇게 찬물에 헹궈서 한 번만 나물에 물기를 꼭 짜준 다음에요.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다진 마늘은 조금만, 약간만 넣겠습니다. 소금 약간만 넣고요. 멸치 액젓도 조금만 넣겠습니다. 간은 보시면서 넣으셔야 됩니다. 자, 먼저 한번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요. 참기름을 약간만 넣을게요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 나물의 좋은 점은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미리 만들어 두기 좋습니다. 물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제 꺼내서 쓰시면 좋거든요. 자, 통깨도 좀 마지막에 좀 넣고요. 나물 무침이나 뭐든 이런 무침 할 때는 금방 무쳤을 때는 간이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싱거워지거든요. 그게 줄기 속으로 소금이나 간장이 스며들어서 겉에가 싱거워지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소금을 이렇게 조금 더 넣고 한번 이렇게 더 무쳐 두시는 거 좋고요. 이제 저염식 하셔야 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미리 무쳐둔 음식보다는 바로바로 조금씩 간에서 무쳐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소금을 좀 덜 섭취하는 방법이거든요. 버섯 나물입니다. 감사합니다. 버섯 이거 삶은 물은 버리지 마시고 육수로 활용하세요. 육수 끓이시면 그냥 냉물에 끓여놓은 육수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이렇게 멸치 넣고요. 질맛도 나고 버리지 마세요.